가장 추운 이맘때가 극성수기인 찜질방. 때문에 주말이면 그야말로 빨랫감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유독 추웠던 토요일에 이곳을 찾은 이용객은 약 2천여 명. 이용객마다 평균 수건 두 장은 사용하고 찜질복도 입다 보니 주말엔 빨래할 게 끝도 없는 겁니다.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00명에서 한 1,700명 정도 사용하는 양이에요. 네. 종류별로 각각 세탁기에 넣고 빨래를 시작하는데요. 이미 젖어있는 세탁물을 밀어넣다 보니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세탁기 하나에 얼마나 들어가요? 수건이 보통 700장. 700장 정도요? 한 번에요? 워낙 세탁 물량이 많은 상황. 세탁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까지 세탁물을 밀어넣는데요. 자, 이렇게 해도 세탁기가 돌아갈까요? 사람 손으로 밀어가야 이게 안에는 한 80% 정도. 그래도 안에 공간이 있어요. 이곳 찜질방엔 운동복을 빌려주는 헬스장과 온천 욕장의 실내 수영장까지 있어 다른 찜질방보다 빨랫감이 더욱 많이 나온다는데요. 보통 4번, 5번. 4번, 5번이요? 한 대당 4번, 5번. 세탁에서 건조까지 12시간가량을 꼬박 세탁 작업에 쏟아도 주말 동안 밀려오는 세탁 물량을 모두 감당할 수가 없을 지경. 때문에 작업자는 하루 종일 종종 걸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 날인데 오늘따라 작업자도 한 명이 부족한 상황. 5천 장이 넘는 빨랫감을 넣고 빼고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요.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람도 사람대로 지치고 그날 물량은 그날 최대한 빨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는 세탁실 한켠에 있는 작업장. 이곳 역시 분주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건조까지 마친 세탁물을 종류와 크기별로 분류해 개는 건데요. 잠시 허리 펼 틈도 없을 만큼 일감이 계속 밀려옵니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운동복도 나오지. 수건 타올도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개고 또 시간 나면 더 가서 저거 개고 이거 개고 저거 개고. 세탁물을 종류별로 분류해서 동시에 작업하는 작업자. 그야말로 하루 종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요. 수건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별 3개. 요거 내로. 빠르게 확인해 옷 크기별로 분류하는 작업자. 천만큼 눈도 빠른 모양입니다. 그리고 1차로 갠 상의 사이에 바지를 넣어 다시 개는 모습. 다른 작업자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따로따로 하면 거기서 또 맞춰서 줘야잖아. 잠시 엉덩이 뗄 새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작업. 요즘 같은 성수기엔 초과 근무를 하는 것도 비일비재하다는군요. 때문에 일과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몸 곳곳 안 아픈 곳이 없다는데요.
출장 계시고 가면은 어깨는 안 아프세요? 아프다고. 집에 가면요? 그래도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더 즐거워요. 집에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사시는 게? 네, 여러 사람 이렇게 대화하고. 밤이 깊은 시각.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에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잠을 청하는 이때.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작업자. 작업을 위해 한증막 입구부터 단단히 막습니다. 반을 불 때는 거. 불을 뗀다고요? 네. 불한증막 입구 반대편. 이곳에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한증막 내부에 연결된 또 하나의 문. 손님들이 출입하는 문과는 달리 좁고 낮은 작업자용 출입구입니다. 실내 온도를 다시 150도까지 올리기 위해 한증막 안에 불 뗄 준비 작업을 하는데요. 하지만 실내 온도는 여전히 80도 이상. 잠시 움직였는데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아직도 뜨거운데요? 와, 근데 이게 식은 거예요, 선생님? 이거 안 뜨거운 거예요? 이게 안 뜨거운 거예요? 와, 이거 엄청 뜨거운데요? 철인같이. 지금은 몇 도 되는 거예요? 지금 한 80도 내 90도. 열이 잘 식지 않도록 화강암의 일종인 황등석으로 벽을 쌓아올린 한증막. 이곳은 매일 새벽 새로 불을 지펴 숯가마보다 더 뜨거운 온도를 유지시킵니다. 이 나무로 이제 불을 지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버나나. 이게 위에 참숯가마랑 다른 게 뭐예요? 다른 점이 여기는? 하루에 한 번씩 불을 뗀다는 거. 불이 빨리 붙고 타도록 잘게 쪼갠 소나무를 사용하는데요. 참나무보다 빨리 타지만 화력이 좋기 때문에 소나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큼 돼요, 나무를? 이 정도면 한 시간 반. 이 정도면 한 시간 반? 잘 마른 소나무가 순식간에 타오르는 모습. 좁고 깊은 모양의 가마 내부를 뜨거운 불길이 빠르게 데웁니다. 한증막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다 시대이기 때문에 그날그날. 그러니까 열이 금방 식죠. 금방 뜨거워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었거든요. 열을 오래 가하지 않고 단방에 가하기 때문에. 그름과 연기가 걸러지도록 배기구가 설치된 한증막. 작업자 통로를 열어두고 불 때는 작업을 계속하는데요. 불을 지피는 동안 이 입구를 통해 계속 불 상태를 살피며 나무 단을 두들겨 공기를 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길이 이제 그 다 나무가 타가지고 식을 때까지 이렇게 쉬어주면서 불 조정을 해줘야 돼요. 빨리 타게. 잠시도 견디기 힘든 열기 앞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작업자. 땀이 많이 나죠, 많이. 두 명의 작업자가 번갈아 나무 사이를 뒤적이기를 한 시간 남짓. 불길이 사그러들자 작업자가 서둘러 두툼한 점퍼부터 챙겨 입는데요. 아, 근데 이 뜨거운 날에 들어가시는데 옷은 또 되게 두껍게 입으시네요. 뜨거우니까요. 뜨거운데 옷을 두껍게 입어, 얇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더 뜨겁죠. 그러면 그걸 얇게 입으면.
한증막 안에 들어가 작업할 수 있도록 물을 뿌려 잔불까지 완전히 끄는 작업자. 계속 불씨가 남아있으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실내가 너무 건조해지기 때문에 넉넉하게 물을 뿌립니다. 이 물을 왜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불씨가 없어야 좋겠네요. 한껏 달아오른 한증막 온도는 160도가 넘는 상황. 지금 이제 이용자들과 작업을 해야 돼요. 계속 작업을 하면 숨이 막혀가지고 길게 작업을 못해요. 저 안에서 작업을 하려면 본격적으로 열기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단 찬물에 적신 수건부터 머리에 뒤집어 쓰는데요. 물 어떻고? 이래서 뜨거워요? 어. 아, 뜨거. 와. 촬영을 위해 조심스레 따라 들어간 제작진 이내 정신없이 도망쳐 나옵니다. 잠시도 견디기 힘든 극한의 온도 속에서 묵묵히 청소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 하지만 5분도 채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나오는데요. 이렇게 몇 번이나 왔다 갔다 그러세요? 작업하실 때 그러면? 한 4번. 4, 5번이요? 벌써 뜨거워진 수건부터 다시 흠뻑 적시는 작업자. 바닥에 남은 채를 치워야 하는 탓에 먼지까지 작업자를 괴롭히는데요. 하지만 마스크는 엄두도 못 낸다는군요. 마스크 벗고 마스크 쓰는 건가요? 너무 더우니까 수건이 나. 한증막 안팎을 오구하길 수차례. 작업자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도 같이 작업을 해주고 나도 밑에 내려가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서 이제 공동작업. 선생님도 한 5분은 못 계시네요. 더우니까. 네. 말로는 표현을 못하고 무지하게 더웠거든. 네. 주머니를 쓰면 수건이 뜨거워. 한여름 폭염보다 더 지독한 열기 속에서의 작업. 이곳에선 1년 내내 선풍기가 필수입니다. 안에 있다가 이거 쓰면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그리고 다 하고 샤워하면 되게 시원하고. 모두 잠든 시간. 고된 노동 중 맞은 꿀맛 같은 휴식. 하지만 다시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손님들이 앉을 집 돗자리를 가져다 깔고 여기에 물을 뿌려 실내를 충분히 습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아는 한증막이 되는 겁니다. 찍었다가 작업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서두르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 시간이 있으니까. 네. 지금 작업을 해야 우리가 준비 작업을 싹 끝나는 거야. 혹독한 열기와 싸우고 채를 뒤집어쓰며 해야 하는 일. 하지만 가장이기에 아버지이기에 그는 또 하루의 고된 밤을 묵묵히 버팁니다. 걱정을 많이 해. 이 불합해도 이러니까. 그럼 안 했으면 한 만 있는데. 아이고 딸하고 아내하고 한 안 했으면 한데 남자니까 내가 좀 덜라고. 그래 손주들 용돈이랑 주고 장난감이랑 맛있는 거 다 줘야 돼.
온몸으로 땀을 흠뻑 흘린 후에 맛보는 차가운 식혜 한 잔. 그 짜릿한 맛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마음을 따르는 거예요. 아, 이걸로요? 긴 밤을 치열하게 꼬박 세우고 나서야 비로소 잠깐의 휴식을 맛봅니다. 이곳 찜질방은 온천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천탕부터 실내욕장까지 모두 16개의 크고 작은 온천탕이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공급되는 모든 물은 이곳 지하물관리실을 거칩니다. 이 온천을 전부 다 호출해 주는데요. 물, 전기 다 공급해 주는데요. 온천장 물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여과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이 안에가 지금 여재가 들어있거든요. 여재를 세척하기 위함이에요. 예예. 기본적으로 온천수는 좋은 성분이 남아있도록 화학적 소독을 최소화하는데요. 때문에 이런 여재를 이용하는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 물을 거르는 겁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여재는 굵은 모래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여과하는 모래인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모래들에 이렇게 다 이 찌꺼기들이 걸리는 거예요? 예. 여과기 속 모래를 뒤적이자 뿌옇게 일어나는 불순물. 이렇게 사포로 계속 모래를 뒤집는 게 여과기를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모래를 지금 다 뒤집는 거예요. 새 물을 공급해가지고 뒤집는 것처럼 물이 다 나오는 과정이에요. 맑은 물이 들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작업. 꽤 오랜 시간 동안 청소 작업이 계속되는데요.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작업을? 30분. 예. 30분 해야만이 물이 맑아져요. 한참을 뒤집은 후에야 흘러나오는 맑은 물. 이렇게 되면 청소가 끝난 겁니다. 하지만 아직 청소를 해야 할 여과기는 15개. 물속에 잠겨있는 모래를 일일이 뒤집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더구나 뜨거운 물이 항상 지나는 곳이라 더위도 상당합니다. 실내 온도가 한 30도 될 겁니다. 30도요? 예예. 뜨거운 보일러 사이에서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 이렇게 구슬땀 흘리는 작업자의 수고가 있어 많은 이들에게 이번 겨울은 훈훈한 추억으로 기억될 겁니다.